안녕하십니까, 낚시친구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지세포에 있는 허영국 바른낚시 가게에 나와 있습니다. 이 허영국님은요, 저한테는 낚시 스승님이십니다. 한 7, 8년 전인데 제가 한때 낚시에 미쳐가지고 혼자 한겨울에 바람도 엄청 많이 불고 막 이럴 때 이곳에 찾아오면은 그 안 좋은 기상 상황에서 해군강이 저를 데리고 가서 밑밥질부터 바다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저한테 주시면서 또 교육을 해주셨던 저한테 낚시 스승님이신데 그럼 지금부터 이 허영국 명인님의 낚시, 특히 지금 이 지세포에 대한 설명들을 한번 들어보시면서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세포 방파제가 중심이 돼가지고 이 방파제 입구에 보면 수로가 18개가 관이 붙여있는데 여기서부터 이쪽까지 전체적으로다가 포인트가 형성이 돼 있는데 어종은 감섬돔, 뱅에돔, 그리고 농어, 그리고 생활낚시인들이 좋아하는 전갱이와 고등어 나올 때는 마르스로 나오기도 하고 이 내만 쪽으로는 수심이 보통 깊은 데는 12에서 14m권 특히 요 꺾어진 부위를 시작을 해서 양쪽으로다가 가을 되면 감섬돔이 나오는데 최대어가 배출되는 포인트가 이쪽과 중간 정도 최고는 최대어인 감섬돔 사이즈가 68cm급까지 나왔고 그리고 58cm급 나오고 이런 시기는 이제 앞으로 한 달 보름 정도만 되면은 대물 감섬돔이 나오는데 이 바깥에 테트라포트는 지금 위험하니까 내가 권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불편한 거는 펜스가 약 한 1m50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서서 낚시한다는 게 단점이고 안전망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낚시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 가까이는 8-9m에서 감성돔이 나오고 약간 멀리 치면 약 30m 전후까지 치면은 수심이 14m 및 15m까지 나오는데 여러 데서 감성돔이 입질을 받게 되면 거의 중축급 이상 40cm 이상급의 감섬돔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감섬돔철이 아니지만은 지금 뱅에돔 시즌인데 뱅에돔은 주로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중간부터 시작해가지고 끝에 그리고 이 테트라포트 끝에 안쪽에 나오면은 보통 사이즈가 27에서 28cm급이 이제 마르스로 나오는 곳입니다. 지금은 그리고 농어가 나오는 거는 이쪽 끄트머리와 입구 이쪽은 약간 이제 얕은 여밭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수심이 보통 4m, 5m권인데 이런 데 농어가 나오고 있어요. 뱅에돔은 중간에서 하여튼 끝에까지가 나오고 실력 좋은 사람들에 따지면 두 자릿수는 우습게 나오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네. 감섬돔 남는 사람과 뱅에돔 남는 사람들 그리고 생활낚시 하시는 전갱이 낚시 하시는 분들과 어울려서 낚시하는 곳이기 때문에 서로 다 양해를 가면 충분히 낚시할 수 있는 곳입니다. 낚시 이 방파제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제일의 대물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년 4계절 각종 어종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요 주차장에서 요 끄트머리 보면 팔각정이 있는데 팔각정에서는 농어가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밤에 주로 낚시를 하는데 안전하게 불이 켜져 있기 때문에 이 밤새도록 해도 호환 낚시를 할 수가 있는데 농어가 나온다면은 우리 경상도 말로 까지맥이라고 하는데 까지맥이 이상 한 7-80cm급까지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 우측으로 보면 요쪽 이제 보통 전체적인 포인트는 세피라고 합니다. 세피. 예, 세피라는데 요 건물 보이죠? 네. 여기가 이제 축양장인데 지금 축양장이 가동이 안 돼서 그렇지 축양장이 가동이 될 때는 여기서 뱅에돔이 100마리 이상씩도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축양장이 이제 가동이 안 되는 바람에 마리수가 줄었어요. 여기서부터 이 끄트머리 전체적으로 다 폰트인데 도보로 다 갈 수 있는 곳은 요 축양장을 비롯해가지고 우측까지가 도보 포인트입니다. 지금 나는 어종은 뱅에돔. 단 참돔은 안 나오는데 이제 곧 오징어 시즌이 왔기 때문에
뱅이돔과 문이 오정으로 치는 곳입니다. 새바람이 이쪽 방향에서 부는데 뒷바람이라죠. 선해진 남서풍이 불 때는 뒷바람이기 때문에 낚시가 굉장히 편하게 좋죠. 낚시하기가 좋아요. 장타를 치게 되면 이제 감수놈이 어쩌든 나오기도 하는데 예, 여기는 이제 감수놈이 아직 좀 더 있어야 돼요. 이제 추석 전후부터 이제 감수놈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여기서 이제 요 샛길을 해서 차 타고 내려가서 여기까지 진입이 돼요. 차 타고 가서 진입이 되니까 여기서 이렇게 타고 요 허옇게 되는데 여기서 차를 세워놓고 걸어가는 시간 한 10분 정도만 걸어가면 요 포인트가 이제 아무데나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요 뒷바람이 불 때는 이쪽을 들어가시면 되고 새바람이 불 때는 요 얕은 약 작은 홈통인데 요 새바람 불 때는 여기 낚시가 굉장히 좋아요. 포인트가 넓어가지고 안전하게 수심은 약 5m권에서 나오는데 여기 뱅이돔 포인트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문이 오징어와 뱅이돔을 치려면 여기를 빼놓으면 안 됩니다. 굉장히 좋은 포인트이기 때문에 주차장에서 다시 나와가지고 오다 보면 낚시 공원이라고 있죠. 네. 여기는 길가에다 차를 세우면 주차 단속을 안 합니다. 대신에 여기서는 이제 동그란 끝에까지 많이 낚시터인데 여기도 밤에 저녁 때는 불 켜고 아침까지 불이 켜져 있기 때문에 가족 낚시하기는 최상의 낚시터입니다. 어종은 이제 전갱이, 칼치, 풀치라고 그러죠. 네. 지금 풀치가 나오고 있어요.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낚시를 하기 때문에 아주 즐거운 낚시가 되고 펜스가 있기 때문에 아주 안전하게 가족 낚시를 하기는 최고의 포인트입니다. 여기가 장소고. 근데 거제는 이제 전체적으로다가 이제 포인트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사방팔방 간단하게 지세포에서는 중심가입니다. 여기가 이쪽으로는 이제 보통 이제 겨우 이제 수심이 얕아가지고 그냥 뭐 칼치 시즌에는 칼치를 낚을 수가 있고 요 작은 선장말 방파제가 있는데 여기는 뱅이돔과 전갱이 그리고 학공치 시즌에 학공치 그리고 길 옆에서는 가을 되면은 차대 놓고 바로 낚시를 하는데 감선담이 우습게 나오는 곳입니다. 여기는 차 대놓고 바로 옆에서 보통 6m나 7m 놓고 이제 감선담을 낚는데 감선담이 심심찮게 나오는데 날구지라고 하죠. 우리 낚시인들이 말하는 날구지 즉 날씨가 굉장히 나쁠 때 바람이 불고 파도 칠 때 뜻하지 않게 대물 감선담이 나오기도 합니다. 요 낚싯대 중간에서